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하는 아내입니다. 오늘은 제가 맛있는 양파즙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삼성농원에서 나온 탄미유 빨간 양파즙이에요. 여러분, 하나만 먼저 얘기해 드리면, 우리가 먹는 채소류 있잖아요. 초록색 상추, 뭐 흰색 양파, 좋다. 근데 대부분 다 초록색이에요. 양파는 흰색, 뭐 고추는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초록색이면 다 좋다고 생각해요. 채소들이 대부분 다 초록색이니까 그냥 한 가지 색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채소도 다양한 색상을 먹어주면 그만큼 몸에 다양한 영향을 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야채를 드실 때도 이렇게 색깔별로 다양하게 드시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은 흰색 양파가 아닌 빨간 양파예요. 빨간 양파.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한 박스는 지금 20팩이 들어가 있거든요. 탄미유 빨간 양파즙을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 삼성농원에서 직접 재배하고 거기서 또 가공하고 또 판매까지 하신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깨끗하고 깔끔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또 거품 없는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양파를 껍질채 통째로 깨끗하게 세척해서 가공하기 때문에 퀘르세틴이 되게 풍부하다고 해요. 그리고 물 한 방울 섞지 않고요, 국내산 100%, 국내산 양파를 100% 사용한 탄미유 빨간 양파즙이에요. 여기에 뭐 향이라든지 색소, 인공 첨가물 같은 경우는 아예 들어가 있지 않고요. 빨간 양파에는 안토시아닌 성분과 케르세틴 성분이 되게 풍부하다고 해요. 거기에 GFP 인증을 받았고, 또 여기 보시면 햇섭, 여기 햇섭 인증 마크가 보이시죠? GFP와 햇섭 마크를 인증한 제품이기 때문에 되게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좋은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깊고 진한 맛을 내는 우리 몸에 좋은 음료. 저도 사실 커피를 좀 많이 마시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은 나이 드니까 좀 몸이 축축 처지기도 하고 좀 좋지 않을 때가 있는데, 건강을 좀 생각해서 커피의 양을 좀 줄이고 건강 음료를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한 팩이 100ml 정도 되는 양이라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아직 그래도 조금 덥잖아요. 그래서 얼음을 넣어서 시원하게 드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료처럼요. 그럼 제가 한번 마셔볼게요. 맵지 않네요. 어떤 양파즙은 마시는 순간 막 매운 향이 막 올라오는데, 얘는 연한 양파향이 은은하게 올라오면서 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도 먹이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에 좋은 양파라고. 양파 잘 먹거든요. 아이들에게 탄산음료보다는 이렇게 건강한 음료를 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탄미유 빨간 양파즙은 저온 추출로 만드는 제품이라서 영양 성분을 그대로 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양파즙, 어떤 양파즙을 먹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탄미유 빨간 양파즙은 어떠세요? 제가 마셔보니까 맛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꿀떡꿀떡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요리를 하잖아요. 양파즙을 고기 재울 때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육질이 정말 더 연해져요, 여러분. 더 맛있어지는 건 당연한고요. 이렇게 양파를 전 항상 이렇게 갈아서 넣었는데, 요즘은 양파즙을 하나씩 넣어서 고기 재울 때 만들어서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좋아요. 되게 부드러워지고요. 다가오는 명절 추석에 어떤 선물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빨간 양파즙, 탄미유 빨간 양파즙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